지금 탄핵 반대가 70%인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30%밖에 아직 안 됩니다. 열린우리당의 현재 높은 지지율은 열린우리당의 한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기초했다기보다는 길 가다가 지갑 주운 것처럼 이렇게 좀 횡재한 건데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되고요.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가결한 걸 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면서 한국방송공사가 12시간 틀고 있으면은 KBS에 꼭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한나라당 민주당이 원내 제1당, 제2당으로 거대 정당일지는 모르지만은 진로 따지면 사실은 그 3류 야당입니다.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이제 퇴장하십시오.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.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큼해집니다.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.